시작해요? 아, 시작된 거야? 아, 역시. 근데 오늘 이규가 안 보여. 아, 이규 본 사람 있어요?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규가 안 올라오고 있어. 자, 우리는 또 안 올라오면 바로 잘려줘. 자, 혼자 있는데 좀 외롭다. 좀 싹퉁머리 없이 좀 그런 거 있어도 그 옆에 있는 게 난데, 옆에서 막 잔소리하는 와이프 있어도 그 막상 없으니까 조회롭고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시길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오늘 정말 핫한 스타 모셨습니다. 경기도에는 반바지 스타가 있어요. 반바지 스타 나와주세요. 아니 그래서 아 어디로 아니 이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래도 룰은 지켜. 아, 그래. 아니 초장부터 센 분입니다. 네. 아 반갑습니다. 아 그런 거 아닌가요? 네. 여기는 네. 여기 마이크 있잖아요. 여기다가 네. 저처럼 속삭이듯이 상대 말에 이렇게 이게 뭐 귀 기울여 듣게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좀 적응이 안 되는. 여기 아, 그런 건가? ASMR이에요. 자, ASMR이 뭐예요? 그 백색 소음. 아 백색 소음. 예.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.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있잖아. 알겠습니다. 예. 근데 배고프시죠? 어떠십니까? 출출하세요? 지금 이제 조금 배고프시긴 해요. 아, 그래서 네. 저희 프로는 또 먹으면서 또 해. 뭘 줘? 기다려봐요. 네. 조용히 빨리 정말 안 들으시면 이제 배고프시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좋아하는 과자 있으세요? 아, 좋아하는 거? 뭐. 네네. 저기 초콜릿. 아, 초콜릿. 초콜릿. 자. 방송이 아닌 것 같아. 뭐? 근데 이게 희한하게 방송인데. 네. 소리가 안 날 텐데. 아, 소리가 안 나네 이거는. 아 근데 진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? 되는 거야. 네. 방송 밑에 들어가. 자 오늘 방송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. 오늘 소리 나게. 좀 오바했네. 전 진짜 깜짝 놀랐어. TV를 딱 들었는데. 네. 제가 좋아하는 이게 구자필 중원님께서 그냥 들 때마다 나와. 근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? 그 아니 그냥 예. 그 6월 중순인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우리 도청 게시판 직원 게시판 보니까 뭐 반바지 허용한다. 그래서 아이고 잘 됐다. 내가 예전에 삽질할 때 반바지 많이 입고 다녔는데. 삽질할 때? 아니 진짜 삽질. 진짜 삽질. 아, 예전에 나무를 많이 심었었죠. 아. 그래서 삽질을 많이 했었습니다. 도에 들어와서 이제 대민 서비스를 하고 또 공직에 있다 보니까 반바지를 못 입어가지고 아 잘됐다 기회는 있다 그래서 반바지를 입게 됐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반바지 원래 좋아하시는 분이었네요. 원래 좋아합니다. 그러면 인기를 실감하십니까? 누구 우리 저 동네에 있는 선배한테 전화했더니 여보세요 그랬더니 야 반바지 이렇게 아 이게 진짜 언론이 무섭구나. 하면은 저기 듣지 않으니까 반바지 CF 노린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. 경기도청 1호 반바지 공무원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은 이게 반을 뚝 잘라서 입었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고정관념들을 좀 깨는 그런 거잖아요. 우리가 이 공직 사회가 너무 경직되어 있고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이 그 시민들하고 직접 만나는 일도 많은데 이렇게 뻣뻣하게 만나고 권위적으로 만나거나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 공무원이 똑같구나 그런데 갈등 조정과는 좀 다르구나 그런 병을 좀 허물고 또 스스로도 어떤 틀에서 좀 깨보자 그래서 많은 후배들 네. 있지만 네. 내가 먼저 한번 입어봐야겠다 뭐 그런 마음이 또 있었습니다. 아니 그러니까 반백살 가까이 되셨는데 반바지를 입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.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어요? 왜냐면 봐봐 반바지보다 조금 무릎이 아닙니까? 아 이거
이거는 5부. 아, 이것도 딱 반 5부 반바지. 아, 5부 정도는 돼야 반바지를 쳐주는군요. 그쵸,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. 아, 그럼 좋습니다. 지난번에 이제 너무 드셔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.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이 진짜 막 수천 개가 올라오더라고. 아, 그렇게 많이 올라왔어? 댓글 안 읽어보셨어요? 아니, 다는 안 읽어봤는데 그냥 그날 첫날 7월 1일 날 오후인가? 그때 잠깐 읽어보고 뭐 그 다음날. 근데 사실 댓글 볼 시간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뭐 저도 SNS를 가끔 하긴 하지만 일일이 그걸 다 확인해보지는 않아요. 예예. 아, 이게 ASMR 이런 거. 아, 그러게.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낮아지는군요. 그렇죠. 근데 칭찬만 있는 것 같지는 않던데. 아니 뭐. 중앙일보. 중앙일보. 예. 그 기사에 대한 댓글이에요. 누구예요, 누구? 아, 이거 읽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KIMM님. 글쎄, 갑자기 막가재는 건가? 이게, 아, 이거 참, 이거 CJDH님. 그냥 러닝 입고 나오지 그럼. 예. 아, 이거 조금 더 해볼게. 왜냐면 나중에 어차피 재미없는 거 잘라면 되니까. 홍님이, 홍. 홍님이. 주하다. 좀 몸매가 되는 사람이 입어야지. 무슨 저런 사람이. 노숙자가 따로. 네, 죄송합니다.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. 자, 이 댓글에 대한 아니 뭐 답변을 좀. 누구든지 개인적으로 의사표현 할 수 있는데 주하다고. 핫하다라고 바꿔주신 적은 아니 분한테. 자, 그럼 홍님 핫하다로 좀 바꿔주시는 걸로. 이건 아니잖아 솔직히. 댓글이 너무 세. NYJS님이 네. 반바지면 어때요? 일만 잘하면 되지. 아, 나 일 잘해. 이 홍님이 전체적으로 이게 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네. 누구야 누구? 이거 진 아니에요? 아니 홍 저분 호라비임 자기 몸뚱아리나 몰고라 생각하고. 어찌 저런 고지. 이것도 이거 아까 그분이에요. 아니 그날 입었던 셔츠. 첫날 입었던 셔츠나 우리 네. 장모님이 선물해 준 거야. 아, 장모님이. 아이 몇 년 전이. 장모님 건들지 말죠 우리. 우리 일관적으로 장모님이 선물해 주시. 그 또 APC6님이 가서 가서 돈 뚫은 가서 우럭이나 잡아라. 안심하다 안심해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우럭 잡으라는데.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. 마지막 댓글이 찐찌버거. 찐찌버거 그거 뭐야? 뭐 찐찌버거가 뭐야? 시이쥐투. 시이쥐투. 예. 그리고 별별별별. 일단 이 님이 민간 옆 치과 네이버 지도에 안 나오는데 일단 그런 치과도 있냐? 예. 그 치과. 예. 그러니까 지금 민간 옆 치과 소속이잖아요. 민관협치과. 예. 아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갈등 조정관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계셔요. 예, 그거 좀 더 많이 돌아다니셔야 돼. 반바지 입고 많이 돌아다니셔야 돼. 갈등 조정관. 예. 그렇지. 원래 하시는 역할이 지금은 해서 예. 갈등 조정관. 아, 갈등 조정관. 그 어떤 역할이죠? 갈등 조정관은 네네. 아,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네. 뭔가 길을 가다가도 자빠져 넘어지거나 뭔가 딱 가는데 벽에 부딪히거나 이럴 때 뭔가 답답하잖아요. 그럴 때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. 아니, 그거는 심리 상담사 아니에요. 갈등 조정관 얘기를 들어보세요. 끝까지. 주로 정책적인 사안들을 진행하다가 주민들 입장에서 아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 이거를 민원을 넣는데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. 그리고 이게 바로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린다. 뭐 그런 역할도 중간에서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네. 성과도 많이 있었네요. 아, 뭐 저희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저희가 아니면 못합니다. 여러분들 우리 반바지 스타 오늘 만나봤고요.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바지가 갖는 의미는 단순히 뭐 몸매가 어떠니 털이 어떠니 뭐 공무원이 왜 반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공직사회를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기
노력이라고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, 그리고 본의 아니게 반바지 입으셔가지고 이렇게 욕도 많이 드시고, 네, 여러분도 많이 잘 생각하고 네, 있습니다. 정말 긍정적으로 잘 생각해 주시는 모습도 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우리 프로 이름이 ASMR이에요. 네, 네,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ASMR. 똑똑똑똑똑 구독, 알림 신청, 좋아요까지. 도민 여러분.